저는 후보자께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기 의원님께서 방금 지금 이석하셨는데, 외부로는 노조 음해에 관련된 여론조작, 의뢰 계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부로는 트로이컷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슬라이드 준비가 가능할까요? 후보자께서 본인이 자꾸 말씀하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과연 전반적인 개념이 있나 궁금해지는데 회사 말씀하신 저를 포함해서 여기 회사 생활, 조직 생활 만렙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회사를 위해서 밖으로 어떻게 하면 회사 내부의 어려움을 밖으로 알릴까 하면서 생각을 해낸다는 게 언론조작 의뢰라니까 저는 이제 놀라울 뿐이고 거기서부터 이미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내부 감찰로 돌아가서 어제 마침 그 제가 질의를 하면서 트로이컷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갔지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슬라이드 올려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아까 아침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보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 이 트로이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침에 굉장히 놀라운 답변이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도는 아니셨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셨고요. 사찰 프로그램이 저는 야당 의원들이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과 사찰 프로그램을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불쾌하고요. 정확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후보자께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직원을 사찰했기 때문에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잠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업체가 안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특정 제품이나 회사를 언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안 솔루션은 기업 내의 활동의 보안을 지킴과 동시에 많은 경우에는 기업 서비스의 사용자의 보안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계좌번호 이런 개인정보 외에도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걸 접근하는 회사 내의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일어납니다. 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더불어서 그들의 행동 기록, 즉 로그를 볼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목적은 보안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도구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직원들을 감찰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여러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면서 제출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정보가 소중하신 분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마음대로 다뤄져야 되는 정보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법화도 공부에 썼다면서 빵집, 백화점, 노래방, 뭐 골프장, 유흥주점 마음껏 사용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 준법정신 자체가 결여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공직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급에 해당되는 공직에 임명한 대통령실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어제 제가 언급만 했던 이진숙 후보자 중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요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중학교 때 준법 정신 없다 이런 말 듣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학생이셨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 보는 눈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이 일상화되어 계십니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왔던, 제가 혹은 제가 해왔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폭넓게 후보자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류를 받고 채용팀에서 직접 VC를 해서
얼굴을 보던 전화를 하던 해서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 후에 취합해서 서류 검토가 되는데 채용팀에서 검토를 통과한 후보자 자료는 채용하는 팀으로 넘어가죠. 채용한 팀으로 넘어가면 팀 내에서 또다시 검토가 벌어지고 그 후에 여러 차례의 진짜 면접이 일어납니다. 보통 1시간씩 1대1로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그 후에 하이어링 커미티가 열리는데 제가 속했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은 제 재직 당시에는 전 세계 하이어링 커미티가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후보자들이 경쟁을 해서 하나의 자리를 놓고 싸우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책 등등등 다양한 외부 검토를 거치고 연봉에 대한 논의를 한 뒤에 오퍼가 나갑니다. 어제 보니까 월급도 잘 모르시던데 지금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채용 과정인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왜 세세히 설명을 드리냐면은 어제 제가 서류 탈락감이다 혹은 자격이 없다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었던 게 있고요. 이런 채용 과정, 제가 기대하는 채용 과정은 정말 준비된 훌륭한 사람을 맞는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노력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지금 눈높이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께는 좀 죄송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서류 탈락감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후보자님 싫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기본이 좀안 돼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리고 직업을 지금 잃으신 분들이 취업을 위해 혹은 재취업을 위해 얼마나 피말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서류 탈락감을 그냥 여기까지 끌고 오다니 정말 이 정권에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노조, 음해, 여론조사, 의뢰 계약하시고 내부적으로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찰을 하시고 이 내용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듯이 벌금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사찰과 여론조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진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를 탐하신다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아까 전에 오전에 정동영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 제가 대체 법화를 어떻게 공무에 그런 데서만 쓰냐?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능력과 방통위원장 없는 능력의 연결성이 궁금하다 했던 것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정동영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느끼시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 사퇴하심이 본인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았는데, 아니요.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증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1분 정도 지금 1분 남아서. 48초를 그냥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짧게 정성훈 서강대 교학부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졸업생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 맞다. 그 후보자께서 서강대 재학을 몇 년, 몇 년도에 하셨는지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두개 과정을 해서 네. 아마 2016, 17 2016, 17. 예, 그때 네, 그 걸치지 정도 않았나 정도. 네. 싶습니다. 예. 부총장께서는 저는 예전에 서강대학교에 재학을 할때 서강 고등학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 FA와 지정좌석제 그리고 종소리가 이제 수업의 시작과 끝에 울려서인데요. 그 중에서 FA에 대한 서강대학교의 출석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예, 부탁드립니다. 학부의 경우에는 4주, 대학원의 경우에는 3주를 결석을 하면 FA, Failure of Absence로 F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그대 있는 그대로 이제 풀어서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다른 데서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학제입니다. 출석을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은 그냥
평소에 받았던 시험 성적과 전혀 상관없이 F 학점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학원에도 그게 같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예외가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 그 교수가 인정하면 그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